아마 그런 점들도 많이 분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은 최근에 이제 그이 모델의 까만색 모델이 까만색으로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는데, 말씀드렸지만 그 모델의 리메이크 모델에 관심이 없는 거는 기존의 어퍼의 형태, 이런 모양적인 측면에서는 98 모델을 개성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모델에서, 98 엑셀레이터 모델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역시 핀요어의 개념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그걸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새로 나온 그 리메이크 모델에서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현대적으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그냥 아디다스 플레이트를 붙여놨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피지어웨어의 그 컨셉을 느끼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메이크를 했다고 그러지만 어퍼의 형태만 흉내를 낸 거여서 리메이크 제품으로서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건 큰 의미는 없어 보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제품과 비교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제가 리뷰를 위해서는 빌릴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교 리뷰를 하지는 못하고, 뭐 이참에 클래식 부츠 시리즈로 많은 분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94, 96 모델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에게는 잊혀진 모델이고, 저 영상 보시는 분들도 94, 96 벌써 20년 이상 전이니까, 그때 사실 축구에 대해서 어떤 로망을 갖기는 힘들겠죠. 30대 정도 분이시라고, 20대, 30대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나마 그분들에게 갖고 있는 기억의 마지막, 아니 마지막 최초제, 최초의 그 플레이트로 각인된 제품이 이 제품이어서 아마 지금도 여전히 이 제품에 그 인기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 뭐 국내뿐만 아니죠, 해외에서 그 45만 9천이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그 블랙 리메이크 버전 출시를 기념을 해서, 오리지널 프레데터의 98 액셀레이터 제품, SG와 FG 타입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제품을, 같이, 감상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앱솔루트 모델도 저희가 곧 다시 원래 오리지널 모델을 기초로 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